근데 이거 하다가 만약에 내가 볼 땐 이거 부러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는 어떻게 해? 안 부러지게 해가지고. 아 그럼 너무 힘들다. 이게 떠 있는 거는.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 떨어지면 약간 좀 그 효능이 떨어질 수는 있죠? 아니, 효능은 떨어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대신에 방법이 있어요. 이 수술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 또 하나 떨어져. 그렇다고 그걸 또 뚝. 아니 이거 너무 안 돼. 내가 어차피 이거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겠다. 금방 쫙 소리 났는데? 또 하나 떨어져. 하나 또. 이 정도 하수면 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40년이 넘어갔겠죠. 이 정도가? 네, 그 정도 풀람. 야 이거 우리 장모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게 이렇게 깨끗이 벗겨야 돼? 완전 이렇게? 네, 네. 아, 다시 해야 돼. 아, 저 이쑤시개를 이런 데 쓰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제 요거 용도가 또 있어요. 그 사이 거, 예. 금방 배우시네. 이렇게 하는구나. 야, 이게 또 장인 정신이 들어가네. 예, 이게. 와, 아니, 이 근처에 뭐 저기 뭐 증기 근처 있어요? 어디서 자꾸 치우 치우. 저 좀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하면. 아, 우리 저 사부님. 뭐까지 하면 가져가려고. 왜? 아니 안 가져가도 난 이렇게 까요. 진짜요? 어. 그래도 난 매사 열심히. 어디 봐봐요. 내게 훨씬 깨끗하지. 누가 깨끗해? 봐봐요. 깨끗하지 이거 봐봐요. 이거 그냥 씹어 먹어도 된다고? 그럼. 아 그렇지 아깝지. 이게요 인삼보다 더 비싸요. 백화수호가? 네. 이게 1kg에 자연산 같은 경우는 한 13만 원 하거든요. 이런 거 말고 부러진 거. 이건 자연산이잖아요. 자연산이죠. 아... 근데 이렇게 막 한 300g씩 200g씩 나가는 거는 한 15만 원 20만 원씩. 와. 1kg 이런 거는 150만 원씩 줘야 돼요. 비싸네. 비싸요. 나 옛날에 칙을 한번 캤는데 와, 칙 캐는 것도 진짜 힘들더라고. 나 4시간을 칙 해가지고 한 2만 원 했는데 그 다음날 나 병 알았잖아.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칙이 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네. 어 진짜로 와. 저희는 칙이 안, 내 허리뚱만한 칙이 있어도 안 캐요. 어 그러니까 와 나는 괜히 손뿌리 건드렸다가 그거 와 거의 바위 하나를 드러내야 돼. 어 진짜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그럼 이제 이렇게 만약에 까고 이거를 세척을 딱 해야 돼. 아 이거를 여기 좀 더 벗겨야겠죠. 네. 요게 이제 하수 같은 경우는 모양이 가지각색이란 말이에요. 요런 걸로 술 담가려면 이제 꼬다가 안 나잖아. 아 그렇지. 그럼 요걸 끼어가지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요. 아 그럼 아까 내가 이게 하다가 이게 물이 부러졌는데 네. 이걸 어떻게 수술하나?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붙이면 이상하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렇게 붙여봐봐요. 한 병 들어가면 이쁘죠. 마치 하나의 뿌리가 연결된 것처럼. 그럼 어떻게 여기를 오공꾼들 붙여요? 아니죠. 그 대나무 있죠, 대나무? 이 대나무 우리 칼 있잖아요. 요거를 쪼개가지고 박으면 돼요. 의사면은 자격증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써전이래서. 오, 내지던데 몇 년 차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수술한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게? 이런 것도 뭐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거. 아, 이것도 수술했구나. 했네, 딱 풀어 안 해, 저기. 어, 저기. 아, 저건 우리 사부님이 수술이 약간 미흡해요. 아, 그죠? 네. 이거 좀 안 나게 수술. 이건 태가 나잖아, 네. 사부님. 자, 이제 당근물 한번 해봅시다. 오, 알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커피했으니까. 자, 술을 담가야죠. 네. 이거 수술. 아 수술한 거구나. 아, 네 수술했어. 야 절묘하게 했네 수술. 와 이거 봐봐. 뼈지 안 나죠? 야 마치 이 뼈에서 파생된 뼈냥만큼. 야 일단은 네. 술을 채워야 돼. 아 술을 먼저 채우는 거야? 예. 네. 아, 그러면은 이게 술이 지금 총 몇 도예요? 30도짜리. 그럼 보통 일반 술은 그 소주는 12도에서 17도 그 사이잖아요. 그 사이. 근데 이거는 그 아, 거의 되네. 재료에 따라 틀려요. 아 제 예, 수분을 먹고 있는 재료면은. 도수가 좀 높아지고 아, 네, 네. 수분을 먹지 않는 건재 같은 경우는 도수가 약해지고. 아 그렇구나.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백화수원은 수분을 좀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구나. 네. 산삼 같은 경우는 또 틀리네요. 그렇죠. 산삼 온도가.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반 소주에 담가요. 아 소주에 담가요. 일단 담가요. 붓게요. 어, 네. 앉아보죠. 어, 앉아보세요. 네. 이야 우와 술 붓는 게 뭐 감탄사를. 아니 나 술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이렇게 붓는 거 처음 봐서 그래 지금. 우와 야 이거 붓더니
와, 초정리 광천수 같은데? 왜 이만큼만 넣는 거야? 내용물 너무 넘치잖아요. 아, 그럼 내용물 이만큼이나 차지한다고? 그렇게는 아니라도 좀 여유를 가져야죠. 저 이쪽 건 제가 볼게요. 좀 보세요. 여기 좀 따라 줄까? 떨어지. 응. 아니, 가져갈 거에도 보여. 입주대기가 딱 작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이성구가 몰라요. 황새랑 안 되는데. 아무나 다해요 이렇게. 나 높이 올렸잖아요.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일단 내용물을 넣어야 되는데 네. 내용물 넣을 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아, 넣을 때 또 조심해야 되구나. 저거를 잠깐 우리 사부님 잠깐만요. 원래 제자가 스승이 제자를 시키는데 여기는. 제자가 사부를 시키네요.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술을 나머지 술.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때요? 아까 전에 바깥에 있을 때랑 확 틀려지죠? 아. 자, 이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리고 또 우리 저 직접 커피하신 거. 자, 이거는 또 입수합니다. 제가 깐 겁니다. 아, 이거 깊숙이 넣어야 돼요? 아, 나 이거 그냥 넣으면 돼. 안 가라. 아, 그래요? 네. 됐습니다. 이야. 삼계탕집 파는 데다 납품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왜냐면 삼계탕 먹을 때 우리가 인삼주 한 잔씩 주잖아요. 근데 이게 또 법적인 또 문제가 있어요. 아, 근데 네, 담금주가 일반 이 소주잖아요. 네. 이 주류법이라는 게 있어서 네. 저희가 마음대로 이거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면허가 있어야 돼요. 아, 유통하는데? 네. 아. 근데 세금이 붙으니까 저희가 굳이 이걸 뭐 판매를 하지 않죠.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좀 남겨놓구나. 나는 의대였나? 의대. 오, 야. 청장년층들의 꿈인 담금주를 만들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이 비주얼 보세요. 와, 이게 뭐냐, 이게. 취미하면서 이런 것까지 먹으면 진짜 거의 힐링하는 기분이겠다. 저희는 이런 맛에 이렇게 마무리를 줘요. 아, 이렇게 모여서 3, 4, 5 모여가지고. 네. 야, 근데 진짜 맛있겠네. 야, 요거는 또 대똥밥 아니야, 대똥밥. 와. 야, 이런 취미면은 진짜 100% 할 만하니까. 야, 이거. 와. 와. 뜨거우면은 뜨겁다고 얘기를 해줄까, 이거. 아우, 아, 맞아. 사모님, 당근 잔잔 해야 되지 않나? 아, 응. 먹어야죠. 와. 아이, 사부님 왜 그래요? 제일 오래 안 된 거 아니야? 아, 아는데 누가 봐도. 이게 2012년에 아, 12? 흑도라지인데. 흑도라지. 아, 그래요? 먹도라지. 아, 잠깐만. 색깔만 보고 내가 순간 깜짝했네. 어, 조금만. 자, 그러면. 와. 만수공항을 기원하옵니다. 오. 저. 감사합니다. 쏠쏠한 취미 생활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와, 완전 순하네. 야, 술이 완전 순하네요? 그래요? 예. 네. 독한데? 어, 하나도 안 독한데? 와, 뭐야! 아, 자, 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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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쓰려고.
와, 나도 그런 건데,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빨갛죠? 빨간 이 색깔이. 색깔이 그랬죠, 지금. 와, 이거 뭐 완전히 건강해지는 맛인데 이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니까 이런 취미생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운동력. 그러니까 힘도 세시고 그죠? 배우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상상력들이 보여야 돼요. 다 같이 빨리빨리 페퍼감 있게. 부드그드 쏘 동산 탈춤 아닌가 봐. 그럼 이걸 너무 삐딱해. 야, 이거 몸 풀리네, 이렇게 하면서. 오.